자, 그러면 여기 내가 설명해 줄게. 설명해서 유튜브에 올려놓을 테니까 친구들 같이 공부해. 그니까? 자,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 그들은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치운대. 그렇죠? 그러면 이 문장은 잘라 보면 우리가 뭐 선생님이 수업할 때 항상 6가지 질문을 하라 그러지? 예,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란 말은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다음에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 그다음에 예, 무엇을 나무를 뭐하고 자르고 뭐 엔드로 연결되겠네, 그렇지? 그리고 그것들을 여기 그것들은 뭐겠어? 나무겠지, 나무. 나무를 뭐 한다? 치운다. 이렇게 표현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일단 그들이 있을 때란 말은 어떤 식으로 만들면 되냐 하면은, 그들이 지상에 있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그들이 지상에 있을 때라는 말을 만들지. 그죠? 그럼 그들이 지상에 있다는 뭐야? 그들이 있다. They B are 하면 되겠지. 비동사가 있다라는 표현이니까 they are. 그 다음에 땅 위에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땅 위에. on the ground 그렇죠. They are on the ground 이렇게 하면 되겠지. They are on the ground. 근데 얘 뜻은 그들이 땅에 있다야. 내가 필요한 건 있다가 아니고 있을 때니까 they are on the ground으로 어떻게 바꿔주면 되겠다?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렇죠.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럼 이 when에 대해서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 접속사. 그렇지, 접속사라고 하지. 니들이 제일 먼저 배운 when은 뭐로써 배워? 의문사로서 제일 먼저 배우는데, 의문사로서는 언제란 뜻이지만, when이 접속사로 사용되면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붙어서 누가 뭐뭐 할 때지. When they are on the ground겠지,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렇지? 그래서 when they are 어디에? On the ground.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랬어. 그 다음에 그들은 자른다 이 말이지. 그들은 자른다. 그들은 자른다가 뭐야? They cut down. They cut down 하면 되겠지. 잘라낸다 이 말이지. They cut down. 그 다음에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가 무엇을 잘라내요? Trees. They cut down tree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치운다라는 표현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치우다가 뭐지? Clear. Clear. 그렇지. Clear. Clear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 clear water 하면 뭔지야? clear water. 그치? clear는 깨끗한, 뭐 clear sky. 근데 여기에서 clear의 뜻은 친구가 치우다지. 그래서 뭐 end로 연결되니까 and move them away. 그렇습니까? 그래서 move away가 뭐 하던데? move away가 예, 그러니까 얘가 뭐의 뜻이다? clear 했듯이 말이야. They clear them. They move them away. 자, 그 다음에 move away 이런 애를 보고 뭐라 그러냐? move away를 보고 합쳐져서 move away가 합쳐져서 무슨 뜻이 된 거야? 치우다가 됐지.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이어 동사 또는 동사구라 그래. 동사 덩어리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두 단어 이어란 말은 두 단어로 된 동사다. 또는 동사 덩어리 이 뜻인데, 자, 동사구에서 조심해야 될게 뭐가 있다라고 내가 설명한 적이 있더라. 그렇지, 댐의 위치지. 그렇지? 자, 만약에 이 댐은 뭐 대신 왔으니까, trees 대신 왔으니까, trees를 그대로 쓴다 그러면 move trees away 돼안 돼? 그러니까 그 다음에 move away trees 돼안 돼? 그러니까 둘다 되지. 그러니까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그냥 명사일 때는 중간에다 사이에 낀가도 되고 끝에 가도 된다. 뭐 선생님은 농담식으로 뭐 다리 사이에 낀가도 되고 끝에 보내도 된다. move away trees 해도 되고 move trees away 해도 된다 그랬지. 근데 trees는 안만 길어봤자 댐인데 댐으로 바꿨을 때 얘를 보고는 문법적으로 뭐라 그래? 대명사라고 그러지. 대명사가 되었을 땐 반드시 뭐 해라? 그래서 다리 사이에 낀가 놔야 된다. 뭐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move away 댐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Way.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when they are 여기에 they는 누구 대신 왔냐면 앞 문장에 나온 점프 스모크 점퍼스 그렇지. 스모크 점퍼스 when 스모크 점퍼스가 어디에 있을 때 on the ground 있을 때 they cut 뭔가 하는 일이야. they cut down 왜 나무를 잘라내고 치울까? 나무에
그렇지. 나무에 불이 붙으면 불이 번지니까. 됐습니까? 요 문장은 그런 식으로 설명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들은 또한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 흙을 뒤집고 또 뒤집는데. 그렇죠. 누가? 그들은 또한.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뭐, why? 그렇죠. why에 대한 대답이지. 그치. 이건 무엇이지건 이거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거는 무엇을 그리고 뭐하고 또 뭐한다 뒤집고 또 뒤집는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다 그치?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그들은 여기, 영어에서는 뭐 붙어있어 이렇게 누가 뭐한다잖아 그치? 그래서 이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냐 그들은 또한 뒤집고 또 뒤집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될 거야 그치? 그니까 뒤집다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다 뒤집다가 뭐지? over over? over는 동사가 아닌데 be over be over는 끝나다인데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안 했구나 turn over지 turn over turn over가 뒤집다야 그니까 이런 것들은 일단 알고 시작해야 되겠지 turn over가 뒤집다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흙은 뭐지? soil이지 더 소예요 이런 식으로 쓰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방화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만들고 싶을 때 뭐로부터 가지고 방화선을 만들다 라는 표현이지 방화선을 만들다에다가 어떻게 약간 뭐 만져주면 방화선 만들기 위하여가 되겠지 그치? 그럼 방화선을 만들다는 뭐야? make a fire line make a fire line이지 그치? 이거는 방화선을 만들다야 그럼 뭐뭐 하다를 뭐뭐 하기 위하여 라는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바로 뭐다? To make a fire line 하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야 그들은 또한 뒤집고 또 뒤집습니다 근데 턴오버도 아까 move away 하고 공통점이 있어 move away도 그렇고 턴오버도 그렇고 둘 다 뭐다? 그렇지 이어동가지 그러니까 the soil을 어떻게 해도 되고 turn the soil over 해도 되고 turn over the soil 해도 돼 됐습니까? 근데 여기 뭐하고 또 뭐한다 했으니까 over and over 이런 표현이 들어갈 거야 over and over 됐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또한 뒤집습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들은 또한 뒤집습니다가 뭐죠? turn 한단 말이지 무엇을? 그냥 soil 쓰면 안 되겠지? the soil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그렇지 over and over 여기까지 뜻이 그들은 또한 turn the soil over and over 한다 뒤집고 또 뒤집는다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보면 되겠지 왜? to make a fire line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아까 전에 turnover도 설명했었어 turnover 이어동사인데 the soil이 이렇게 들어갔다 turnover가 수거지 이건 수거 외워야 돼 수거 뒤집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야? 그렇죠. To make a fire line 이 부분이 중요하고 to 뒤에 뭐뭐 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오는 걸 보고 뭐라 그러고 to 부정사 그리고 뭐 선생님이 늘 얘기하듯이 to 부정사는 뭐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뭘 안 했다라는 얘기하고 아무 관계 없이 뭐뭐 하다라는 말을 바꿔 쓰는 거지 다른 뜻으로 이 경우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처럼 쓰인 to 부정사라 그런다 그렇죠 부사처럼 선생님이 늘 설명하기에 뭐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그러지 when, where, how, why 그렇지 when, where, how, why 자, 언제라는 질문이나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나 그 다음에 how, 어떻게 뭐 어떤 말고 어떻게라 그러지 어떻게 그 다음에 또 why, 왜 라는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부사라 그랬죠 이 경우에는 to make a fire line이 왜 흙을 뒤집고 또 뒤집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치? 그니까 얘를 보고, 그래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라고 한다?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니까, why do they turn the soil over and over?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왜 뒤집고 돌리셨습니까? 그니까, 여긴 투부정사라는 중요한 게 있었어. 자, 그 다음 문장은 보면, 자, 그 작업은 긴 시간이 소요되고, 이런 거 좀 중요하겠다, 그치? 그래서 그들은 자주 며칠간 숲속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것도 중요하지 자 그리고 이제 요 앞부분이 뭐가 되고
원인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자주 숲속에 머물러야 되는 건 그 이러한 일이 원인이 돼서 그 일로 인해 일어나는 뭐예요? 원인과 결과를 연결을 시켜주는 게 뭐지?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그 접속사 중에서 뭐가 있지? 뭐뭐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합니다. 할 때 쓰는 게 바로 뭐지? And. And는 그리고지. And. So죠. 그래서.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간이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이 표현을 통째로 알아두면 참 좋겠어.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라는 표현이 뭐지? Take a time. 그냥 시간이 걸리는 거고, 긴 시간이 걸리니까? Take a long time. 그렇지, take a long time이지. 그 다음에 그 작업, the work. The work. 안만 길어봤자? It이지. 단수지. 다시 말하면. 그러면 the work take a long time이 아니지. The 어떻게 된다? The work takes a long time. 그 일은, 여기 take가 다양한 뜻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주면 되겠다, 그치? 됐습니까? 여기서 무슨 뜻이다. 그 다음에, 이게 원이 돼서, 그래서, So. 그 다음에 와야 될 거, 그들은 머물러야만 한다지? 그쵸? 머무르다가 뭐지? Stay. Stay. 근데, 머물러야만 한다. 이거는 이제, stay라는 말에다가 뭐를 추가시켜주는 거야? 의무의 느낌을 추가시켜주는 거지?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뭘 쓰면 되겠다? 그냥 stay가 아니고, should stay나? Should be stay? Should stay나? Have to stay나? Must stay 같은 이런 것들 쓰면 되겠지? Must stay, should stay. 됐습니까? 여기는 뭘 썼냐? Have to를 썼어. 됐습니까? They have to stay. 근데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보이지? 이런 말을 보고 뭐라 그러지?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 그렇죠. Not 들어갈 자리지. Have to에다 not 두면 don't have to거든. 맞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여기 그냥 have to stay 할 건데 often have to stay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자주 have to stay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디에 란 질문에 먼저 나오면 되겠지. 어디에? 숲속에? 어떻게 하면 돼? 숲속에? In the forest. 그렇죠. 그 다음에 오랫동안. 이거 참 많이 했었다. 그렇지? 오랫동안이 뭐야? 오랫동안. 아, 며칠간이네. 며칠간. 며칠 동안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지? During a day? 자, 선생님이 뭐뭐 동안이란 표현에 대해서 조심해라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 자, 3일 동안 이렇게 얘기해. 3일 동안은 어떻게 표현한다? For 3 days라 그랬지? 그렇죠? 그다음에 지난 여름 동안은 During last summer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지? 그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은 뭐야? 네가 잠자는 동안 While you sleep 뭐 이렇게 한다 그랬지? 그러면 여기서는 얘도 해석은 동안이야. For 3 days 3일 동안 During last summer 지난 여름 동안 While sleep도 네가 잠자는 동안 For, during, while 전부 다 동안인데 이 경우에는 뭘 써야 되지? 그렇죠. 왜? 자, for는 어떨 때 쓴다? For 숫자 시간 단위 동안. 그렇죠. 여기 보면 며칠이라고 그랬지. 며칠이란 표현은 뭐예요? A few days지. 그러면 이게 숫자를 나타내는 말이고 이게 시간 단위잖아. 그럼 며칠 동안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For a few days. For a few days에. A few에 대해서 중요한 것도 좀 이따 얘기해. A few에 대해서 뭐. Okay. A few days에는 A few days에는 항상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 와야 된다. 그러니까 자, 그럼 이 문장 다시 보면 The work takes. 여기 take의 뜻은 뭐? 그래서 걸린다. 그렇습니까? Take a long time. Take a long time. 통째로 알아두면 좋다 했죠. 긴 시간이었는데 The work takes a long time. 단수니까 take가 아니고 takes라는 거. The work takes a long time. So는 뭐를 연결해준다? 뭐를 연결해준다? 그 일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게 원인이 돼서 그래서 they often have to stay.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한다. 어디에? In the forest. 얼마 동안? For a few days. 그니까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en?
How long이지? How long do they have to stay in the forest?지? 얼마 동안 머물러야만 합니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다시 한번 살펴보면 take가 무슨 뜻으로 쓰였다? 걸린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얘는 뭐라 그러고 빈도부사의 위치는 일반 동사의 앞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e to stay는 무슨 뜻이다? 그렇죠. 뭐뭐 해야만 하는데 have to 쓸 수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for a few days의 뜻은 뭐고? 며칠 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는 for를 쓴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자, 여러분들은 살림 여러분들은 원합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원하니는 뭐예요? You want. 자, 여기 또 중요한 거 나왔지? 이 부분. 그쵸? 산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이란 말은 뭐로부터 왔어? 산림 소방대원이 되다로부터 왔지. 그치? 그럼 산림 소방대원이 되다가 뭐야? Be a smoke jumper. 그렇죠. Be a, 대충 쓸게. Be a smoke jumper. 그럼 이거는 산림 소방대원이 되다지. 내가 필요한 건 뭐야? 되는 것. 뭐뭐 하다를, 되는 것.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으로 바꿔주는 것도? 그래서 여기다가 be a smoke jumper를 어떻게 하면? to be a smoke jumper 하면 산림 소방대원이 되다가 되는 것 되겠지. 그쵸? 그럼 넌 원하니? Do you want? 되는 것? To be a smoke jumper. 자, 그리고 얘도 아까 전에 나왔던 것 같고 똑같이 to 뒤에 뭐뭐 하다가 왔기 때문에 문법적 용어는 뭐다? to 부정사라 그러고 이번에는 뭐처럼 쓰였어? 부정사. 자, 앞만 길어봤자 to be a smoke jumper. 앞만 길어봤자 to be a smoke jumper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네. 그렇죠? Do you want it? 너는 그것을 원하니?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What?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고 it으로 바꿔 쓸 수 있고 it은 명사지. 그러니까 얘를 이번에는 아까와는 달리 무슨 용법이라고 그런다? 명사적 용법. 그렇죠. To 부정사의,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라고. Do you want it? 너 그거 원하니? To be a smoke jumper 하는 것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번에는 또 문장을 또 잘라보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산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일 앞에 무엇은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있지, 그치? 오케이. 무엇은? 그렇죠. 산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은 뭐다? 매우 위험한 직업. 그렇죠. 매우 위험한 직업이다. 뭐가 뭐 됐냐면 어떤 것이 직업? 것이 뭐 되고 있어? 것이다. 그렇죠. 것을 것이다 만들어주는 얘는 비동사? 비동사지. 그러면 일단 매우 위험한 직업 이거부터 해보자. 매우 위험한 직업은 a dangerous. 매우는 어느 정도 a very dangerous job이지. 그렇지? a very dangerous job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야. 그렇지? 아직 이 단어 안 붙었어.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이 산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 그렇지? 산림 소방대원이 되는 것이란 말은 산림 소방대원이 되다로부터 왔지. 그치? 아까도 했었잖아. 그치? 산림소방대원이 되다가 뭐야? Be a smoke jumper. Be a, 이것도 대충 쓸게. Be a smoke jumper.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산림소방대원이 되다야 되는 것이야. 그렇죠. 뭐뭐 하다를 뭐뭐 하는 것 바꾸는 방법은 사실 두 가지가 있지. 아까 앞에도 나왔던 뭐도 있고 to be a smoke jumper도 있고 뭐도 있다? ing. 그렇죠. being a smoke jumper 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에서는 뭘 사용했다? 그렇죠. 동명사를 사용했지. 그치? 그래서 소방세원 소방 스모크 점퍼 되는 것은 이란 표현 가면 되겠지. 그래서 스모크 점퍼 되는 것 스모크 점퍼. 오케이. 그래서 이다 라는 말을 붙여주는 is a very dangerous job.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꼼꼼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지. 그치? 뭐 덩어리로 하면 여기까지 요 덩어리인데 그 중에 중요한 건 요 부분이지. 그쵸? 그러면 원래 ing 없이 be a smoke jumper 하면 뭐였는데 산림 소방대원이 되다였는데 이게 뭘 붙여서? ing를 붙여서. 그쵸? 뭐 되는 거? 되는 것. 이 된 경우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 동명사라 그러지. 그러니까 동명사란 얘기는 뭐가 뭐 됐다? 동사가 명사 됐다. 뭐뭐 하다가 뭐뭐 하
능것됐다 이 의미지. 그럼 얘를 보고 왜 명사적이라고 그러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라고 바꿔 쓸 수 있어? 그렇죠. 그것은 매우 위험한 직업이야. 이래도 되지. 이게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수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 됐습니까? Being a smoke jumper, it is a very dangerous job. 이 대답 듣고 싶다. 뭐라고 묻겠다? What is a very dangerous job? 무엇이 매우 위험한 일입니까?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동명사란 얘기는 얘를 is로 바꿔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무엇이 위험한 직업이니?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는 게 전부 다 얘가 동명사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부분.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모험심이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매우 건강한 상태여야만 한다, 뭐 이런 표현인데, 이번에는. 자,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면 돼? 영어 어휘부터 한번 해보자. 이건 뭐죠? Adventurous. 그렇죠, adventurous지. Adventurous. Adventure는 뭐야, adventure? 모험하다. 그렇죠, 모험하다도 되긴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건? 모험. 모험이지. 됐습니까? 여기다가, 이 빼고 오유에 쓰면 무슨 시 됐다? 민년이야 형용사가 된 거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매우 건강한 상태인 이란 표현 해볼까? 매우 건강한 상태인 Very healthy 해도 되겠지. 그치? Very healthy 해도 되는데 본문에는 Very healthy를 안 썼어. 매우 건강한 안 쓰고 뭘 썼냐? Health를 썼어. Health하면 건강이지. 그럼 좋은 건강? Good health. Good health. 그럼 건강한 상태인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뭘 쓰면 될까? 건강한 상태 안에 있는 하면 되겠지. 그래서 in good health가 very healthy하고 같은 뜻인 뭐? 매우 건강한 상태. 이 뜻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여러분들은 모험심이 있다가 아니고 있어야만 하고 매우 건강한 상태여야만 한다라고 뭐를 표현하고 있어? 의무를 표현하고 있지. 그치? 그럼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한 거 하면 되겠다. 아까는 뭐뭐 해야만 한다 할 때 뭐 썼더라? have to 썼지. 자, 이번에 have to랑 좀 다른 거야. 됐습니까? 이번에 뭘 쓸 거냐? 됐습니까? 그러면 너는 매우 모험심이 있어야만 한다라는 표현 가면 되겠네. 그치? 너는 매우 모험심이 있어야만 한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그리고 and 또 있어야만 한다 이 말 있어야만 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되냐? and 하고 여기 올 말 사이에 you should가 생략되는 거야. You should가 생략됐으니까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반복되는 you should는 뭐 할 수 있다? 그렇죠. 여기에 이 녀석을 생략해서 you should. 그러니까 이걸 통째로 이렇게 이것도 통째로 외워놓으면 많이 쓰여. Be in good health 하면 어떤 좋은 건강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좋은 건강 상태 속에 있다라는 뜻인가? 매우 건강하다라는 뜻이 되는 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be in good health는 뭐하고 같다? Be very healthy 하고 같은 뜻이다. You should be very healthy. 매우 건강해야만 해.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너는 좋은 건강 상태 속에 있어야만 해. 건강해야만 된다 이 말이고.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이건 참. 몇 가지였나? 간단한 부분이? 아 이것도 들어가는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이게 전부 다 한 문장으로 처리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아 이게 한 사람이 한 얘기라서 그렇구나. 네. 자 그럼 이걸로 이 부분을 하자. 자 여기서 이쪽 먼저 하면 저는 무엇을 제 일이 위험하다라 는 것을 뭐하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이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지. 여기 그러나 누구는? 저는 무엇을 제가 하는 일을 뭐합니다? 좋아합니다 라고 캘리포니아 산림대원인 토마스 맥캐피가 얘기한대지. 그니까 그러면 나는 알고 있다. I know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나는 알고 있다. I know. 그 다음에 제 일이 위험한 것이란 말은 내 일이 위험하다로부터 왔죠. 나의 일이 위험하다를 뭐로 바꾸는 거야? 나의 일이 위험하다라 는 것으로 바꿔줄 수 있지. 자 이번에는 좀 다르지 쓰는 게.
나의 일이 위험하다라는 것은 어떤 문장이다? 어떤 문장이다? 완벽한 문장이지. 나의 일이 위험합니다 라는 것은 이번에 완벽한 문장이지. 아까 전에는 그냥 완벽한 문장이 아니고 뭐 어떤 식이었냐면은 뭐 저지선을 만들다였지. 누가라는 말이 없잖아. 주어,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주어가 없었잖아. 뭐 저지선을 만들다 라든지 아니면 뭐 그 소방대원이 되다, 누가 소방대원이 되다 이런 게 없었지. 주어가 다 없었지. 근데 이번에 뭐가 있어? 주어가 있지. 주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다? 완벽한 문장을. 자, 이번에는 아까랑 달리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 주는 녀석은 누구지? 네. 그렇지. 이 대사를 보고 뭐라 그러지? 명사. 저를 이끄는 접속사 대.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이거 가지고 뭐 만드는 대시야 자꾸 그래. 명사. 겉만드는 대시라고 얘기해. 됐습니까? 투어하고 다른 점은 뭐다? 이 대신 완벽한 누가 뭐 한다를 겉만드는 거야. 나의 이 누가, 나의 일이 어떻다, 위험하다를 나의 일이 위험하다라는 거 만드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그렇죠. Very dangerous 하겠죠. I know that my job is very dangerous. Very는 안 넣어도 되고요. 됐습니까?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한 다음에 그렇지만 but I like. 그렇죠. Like 또는 뭐 love 써도 되죠. I love my job. My job 또 쓰기 귀찮으면 it 하면 되겠죠. I love it. 그러니까 사랑합니다 라고 says 말합니다. 누가? 토마스 맥카시. 토마스 맥카시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죠.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살림대원인 토마스 맥카시 요렇게 표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동격이라 그래. 뭐뭐인 뭐 토마스 맥카시 한 다음에 쉼표 한 다음에 어 스모크 점퍼 from 어디서부터 온이니까 from 캘리포니아. 됐습니까? 여기 한 문장이었어. 됐습니까? 돌아가서 난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I know. 난 알고 있어. My job is dangerous. 내 일이 어떻다? 매우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완벽한 문장이지. 완벽한 문장을 겉만들어 주는 건 뭐다? 네. I know that. 그래서 뭐 I know that. 이렇게 할 수.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but I love is 뭐 대신 왔다. My job. I love my job. 이라고 says Thomas McCarthy.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전에도 설명했던 여기 있는 이 쉼표를 보고 뭐에 쉼표라 그런다. 얘를 보고 뭐 해주는 쉼표라고 그런다. 그래서 뭐뭐인 뭐 캘리포니아에서 온 스모크 점퍼인 토마스 맥카시가 안만 길어봤자 스모크 점퍼 안만 길어봤자 아 남자 같지 않나요? 안만 길어봤자 he 그러니까 he say야 he says야 he says 그러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그는 덧붙인다 이러네. 그는 덧붙인다. 그게 뭐라고 덧붙이냐. 누구는 저는 무엇을 삼림과 야생동물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뭐한다? 지킨다. 누구는 저는 무엇을 제 직업을 뭐한다? 매우 자랑스러워한다. 자 여기 수고 하나 보이지? 자랑스러워하다. 그니까 자랑스러워 하다가 뭐지? Be proud of. 자, 그 다음에 뭐 영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가 가르치는 거. 자, 요거는 뭐라고 하면 되지? Add지. 그쵸? 근데 he니까 뭐 as 하겠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Forest. 이거 forest 하면 되겠고. 맞네. 그치. Forest. 그 다음에 이건 뭐죠? Wild animals. Wild animals 하면 되겠죠. Wild. Wild가 야생의. Any. 머즈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건 어떻게 하면 될까? Human leaves? Lives. 오케이. 얘를 leaves라고 읽을 때도 있긴 있어. 근데 이 경우에는 human leaves가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돼? He? Human? Lives. 왜 lives라고 읽어야 되지? live의 뜻이 아니고 life의 무슨 형이기 때문에 life의 life 할 때 I가 무슨 소리나? E. 아, 리프야?
아이가 무슨 소리나? 아이. 아이 소리나니까 얘도 똑같이 아이 소리 나야 되니까 라이브즈인 거지. 그래서 human live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하면 그런 덧붙입니다. 어쩌면 그런 덧붙입니다. He is. He니까 as 아니 as 하고 나서 쌍따옴표 하고 나는 지킨다. 지키다가 뭐죠? Keep. Keep 말고 또 뭐가 있을까? Save. Save도 가능하고 P로 시작하는 거 뭐가 있을까? Protect. 그렇죠. Protect 같은 것도 가능하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나는 지킨다. 뭐 I save, I keep, I protect 이런 것도 가능할 거고.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이거 뭐 좀 이상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그는 덧붙인다 보이네. 그는 덧붙입니다. He adds. 난 지킵니다. I protect. 무엇을? Forest. Wild animals. 야생동물들. And? Even human lives. 오케이. 여기 even의 뜻은 뭡니까? 심지어. 그렇죠. 심지어는 사람의 생명까지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키는 것은 뭐랑 뭐다? 사람과 animals and even human lives다. 그 다음에 나는 진짜로 자랑스러워한다. 보이죠 이거? 그렇죠? 난 진짜 자랑스러워합니다. I'm really proud of my job. 됐습니까? My job은 뭐예요? Smoke jumper. 그렇죠. Smoke jumper죠. 오케이, 이 정도면 뭐 디테일하게 설 되게 너무 좀 꼭 자세하게 설명했나? 이거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네가 보고 이제 연구를 해서 좀 더 뭐 다듬을 부분, 그러니까 자를 건 자르고. 그니까 덧붙이면 덧붙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구요. 자, 그러면 복습 삼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자, 이 부분의 뜻이 뚝부터 먼저 얘기해보자. 이 부분의 뜻이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들이 땅 위에 있을 때 그들은 뭐하고 뭐한다 그런 얘기네. 그치? 뭐하고 뭐한다? 아니 우리말로 그들은 뭐하고 그리고 뭐한다? 그들은 위험하다 그 땅에 있을 때 전혀 본문이 그들은 뭐하고 자르고 뭘 잘라? 나무를 자르고 그리고 이거 이동시킨다. 그것들을 이동시키자 멀리 치운다 이런 얘기였지. 그렇죠? 그러면 그들이 있다부터 시작하는 거지. 그들이 있다. 아니 그들이 있다. They are 어디에? On the ground. 근데 그들이 땅에 있다를 그들이 땅에 있을 때로 바꿔주는 뭐? When. 그래서 이 접속사에서 뭐만 When they are on the ground. 그들은 나무를 자른대지. 그들은 나무를 자른다. They cut down trees. They cut trees down. 돼 안 돼? 되죠. 됐습니까? That cut down trees. 됐습니까? 나무를 베어내고 그리고 자 여기에는 it이 올 거야, them이 올 거야. 둘 중에 it이야, them이야. Them. 그렇죠. 이거 복수니까. 그러면 move away them이야, move them away야. Move them away. 자 이거는 꼭 순서를 지켜야 된다 했지. Move them away. Move away them은 안 된다. 그게 바로 무슨 규칙? 이게 구동사의 어순이래. 이걸 move away, 뭐 cut down 이런 걸 보고 덩어리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move them away 해야 된다. Move away them 하면 안 되고 move them away 해야 되지. Move away them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명사 여기 them이지 지금. Move them away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런 다음에 그들은 흙을 그렇죠. 흙을 뭐 하고 뭐 하지? 우리말로 먼저 그들은 흙을 뭐 하고 뭐 해? 흙을 뒤집고 뒤집는. 그렇죠. 뒤집고 또 뒤집죠. 그 다음에 왜 그러는지 나오죠. 왜? 방화선을 만들기 위하여.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고 이거에서 중요한 이런 부분을 보고 뭐라 한다? 이걸 보고 뭐라 한다? 투부정사에 뭐처럼 쓰였다? 부사적 용법이라 한다. 왜? 라는 질문에 방화선을 만들기 위하여 흙을 뭐하고 또 뭐한다? 뒤집고 또 뒤집는다. 그럼 이제 그들은 또한 이란 말이 들어가지. 그들은 또한 뒤집고 또 뒤집습니다. They also turn the soil over and over. Over and over. 그쵸?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왜?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하여.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한다? 부정사의 부사적 오케이. 목적이라고 하면 이제 좀 학생들이 자꾸 헷갈려기 때문에 나는 목적이란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러죠? 왜? 의도라 그러죠. 의도. 그렇죠? 무슨 의도로 흙을 뒤집고 뒤집는다? 무슨 의도로? To make a fire line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하여 또는 뭐뭐 하려, 뭐뭐 하려고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에 의도를 나타낸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에 그 일은 뭡니까? 그 일은 The work. 아니 이 부분에 우리말 쭉 먼저 해보자. 그 일은 뭐 한다? 그 일. 그러니까 그 일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나무를 베서 멀리 옮기고 흙을 뒤집고 또 뒤집어서 웹파이어 라인 만드는 그 일이겠지. 그 일은 뭐 한다? 긴 시간이 걸린다. 걸리기는 게 원인이지. 그래서 말이지. 우리말로 좀 얘기해 달라니까 네가. 그래서 그들은 자주 숲속에 머물다. 머물러야만 한다가 나오지. 머물러야만 한다. 그다음 얼마 동안이 나오지. 얼마 동안? 며칠 동안. 그런 뜻이. 그 일은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러죠. 그 일은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합니다. 어디에? 숲속에 며칠 동안. 이렇게 되지. 됐습니까? 그럼 그 일은 긴 시간이 걸린다가 뭐였더라? The work takes a long time. The work takes a long time. 그렇죠? 이시니까 takes 된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So 이게 원인이지. 긴 시간이 걸려서. 그래서 그들은 자주 머물러야만 합니다. They often stay. They often should be stay.
should be stay? Should stay. Should stay? 자, should를 쓸것 같으면, often의 위치가 not의 위치를했으니까, they should often stay 했어야되지. They often have to stay. 그렇지. They often have to stay. 여기다 not 넣으면 don't have to stay 잖아여기다가 not이 들어가니까빈도부서의위치는 not이 들어갈위치라고했지 yeah. They often have to stay 어디에가나오네어디에 In the forest In the forest 그다음에중요한표현나오지며칠동안 For A few days A few 뒤에는셀수있는명사에복수용한다했지 yeah. For a few days 통째로 for 숫자시간단위동안됐습니다 have to stay 는 have to 뒤에동성원을뭐뭐해야만한다 day of day also 자그다음에그다음부분에우리말뜻은뭐야너는스모커점포되고심리너는원하니이지너는원하니 Do you want 그렇죠스모커점포되는것 To be a smoke jumper 됐습니까자그래서우리가비교해서자세히봐야될게이제나왔어여기도2뒤에뭐뭐하다가나왔고여기도2뒤에뭐뭐하다가나왔어둘다공통점은2뒤에동사원형이왔다는거지둘다뭐다고그런다둘다뭐다 to 부정사인데얘는어떤질문에대한대답이기때문에 why 왜흙을뒤집고뒤집습니까 fire line 은불방어선을만들기위하여지그렇지얘는 why 에대한대답이기때문에 when, where, how, why 에대한대답은부사그다음에이번에얘는안만길어봤자 To be a smoke jumper To be a smoke jumper 안만길어봤자 it. Do you want it? 그렇죠뭐에대한대답이고 What? 그래서뭐라고그런다뭐처럼쓰인다명사명사적용법이라고한다 What do you want? 그렇습니까 Do you want it? 자그다음에그다음에또중요한게나와아주중요한게나오지그다음에무슨뜻이야스모커점퍼되든매우위험한직업이다이런얘기나오지그쵸그러면여기에또스모커점퍼되는것은어떻게표현할수도있지만스모커점퍼할수도있지만뭐도된다 being a smoke jumper 그래서얘를보고뭐라한다동명사가덩어리이루었으니까구고그다음에안만길어봤자 it 그러니까 it 뒤에뭐가오는게당연하다 it is a very dangerous job 단수동사라는게이게 is 로바꿔쓸수있으니까 is 가온다이설명이야그러니까 being a smoke jumper is a very dangerous job 그러니까그다음에이제되는거매우힘든일이라고그랬고그다음부분의해석은무슨뜻이어떤내용이었냐면너는스모커점퍼되려면이렇고이래야만돼이런뜻이었어어떻고어땠어야만되지두가지조건이있지성격이어떤 A 로시작하는 Adventurous 형용사니까 B 동사필요하겠지동사만들려면그다음에건강상태가좋으니뭐였더라 Good health Good health 는그냥무엇이지그렇죠그앞에뭘넣어야지 In good health In good health 해야되겠지그다음에얘도뭐를얘기하는거야스모커점퍼가되기위한의무사항이지그렇죠의무를표현하는조동사뭐가사용된다 sure. 그래서너는 adventurous 너는모험심이강해야만한다 You should be adventurous You should be adventurous and Be in good health Be in good health 자여기에왜 you 가왔는데왜 you are in good health 가아니고왜여기에 be 가왜왔지 should 가생략되었기때문에그러니까네가해야될게두가지란말이죠 you should be adventurous 너는모험심이강해야만하고 and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너는건강상태가좋아야만돼 자 should 와같은애를보고뭐라그런다조동사라그러지조동사뒤에는뭐가와야된다동사원형이와줘야된다됐습니까그래서 you should are 가아니고 you should be여기도그래서 you should be in good health 됐습니까그다음부분의해석은뭔뜻이냐난이이제뭐야토마스맥카시라는스모커점퍼캘리포니아출신의스모커점퍼가이제인터뷰내용인거지인터뷰내용이사람이뭐라그러냐난알고있는데뭘알고있다그럽니까내일이직업이위험하다는것을하지만나는그일을좋아한다그렇죠그일은안만길어봤자 it.
이시지.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이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래서 나는 압니다. I know. 내일이 힘들다. 위험하다. My job is dangerous. 그렇죠. My job is dangerous. 내일이 위험하다. 라는 완벽한 문장을 내일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안다 하려고 여기에 that은 뭐 할 수 있다? 왜? 노의 뭐기 때문에? 노의 접속사. 그렇죠. 노 뒤에 접속사인데 그래. 이 대답 듣고 싶다. 자, that my job is dangerous라는 대답 듣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물을래? What do you know? 됐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얘를 무슨 절을 이끄는? 명사절. What에 대한 대답을 끌고 다니는데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이었다? 완벽한 문장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뭘 쓴다? That을 사용한다. I know that my job is dangerous. 난 내일이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난 그것을 엄청 좋아합니다. But I love it. It은 뭐 되셔왔어? My job. I love my job.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게 뭐지? 반점. 그렇죠. 반점 보고 뭐라 그런다? 쉼표. 뭐의 반점이라고, 뭐의 쉼표라고 한다? 동격. 동격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 뭐뭐인 뭐. 그렇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온 스모크 점퍼인 토마스 맥카티가 말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말은 출신지를 얘기하니까 캘리포니아에서 온 스모크 점퍼 하고 싶으면 A smoke jumper from California. 하면 되겠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그가 덧붙이는 내용이지. 그가. 그렇죠. 나는 자기가 뭘 지키는지 얘기해.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심지어는 이것도 지킨다 이러지. 뭐 지킨다 그래. 숲과 야생동물과 심지어는 사람의 목숨까지도.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다? 자랑스러워. 그렇죠. 매우 자랑, 뭐, 실수하고 안 가려는데 지금이라고 하니까. 됐습니까? 자랑스러워한다. 오케이. 그래서 그는 덧붙입니다. He adds. 그렇죠. 나는 지킨 되죠. 난 지킨다. I protect. 그렇죠. 숲이었죠. 네. 그래서 뭐? Forest. 그렇죠. 근데 복수형이죠. Forest. And를 계속 붙이면 안 되고 끝에만 붙이죠. Forest.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그렇죠. Lives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 아까 얘기했죠. Life의 복수형이니까. I protect forest, wild animals, and even human lives. 난 정말, 그렇죠. My job이죠. My job을 자랑스러워한다는 표현은 I am really proud of my job. 그렇죠. I'm really proud of my job. Be proud of. 됐습니까? Proud가 형용사니까 be가 있어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해드렸습니다.